4월 14일 금요일 생명의 신비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0편 139편 14절 복잡한 인체와 수많은 신체 기관의 상호작용에 감탄한 적이 있는가? 수익은과 불수익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닌 면역 체계, 과학자의 과제로 남아 있는 매우 신비로운 두뇌까지 이 복잡한 시스템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 있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가? 수백 년간 과학자들은 인체와 그 수많은 기능을 이해하려 애썼다. DNA 연구는 발달, 성장, 생명 활동의 기본적인 유전 법칙을 밝혀냈다. 그 유명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도 인간의 모든 유전자 배열을 밝히기 위한 연구였다. 2003년 4월 14일, 유전체 프로젝트 연구진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은 21세기 과학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인간 두뇌 프로젝트의 대표자는 말했다. 2014년 4월 1일자 연구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각 사람에게는 천억 개에 가까운 뇌세포가 있다. 뉴런이라는 이름의 이 세포를 한 사람이 은하수의 별보다도 많이 지닌 것이다. 한 개는 다른 1만 개와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경우의 수는 100조 개나 된다. 한 사람의 뉴런을 늘어놓으면 지구를 두 바퀴 감고도 남을 것이다. 이 가장 복잡한 신체 기관의 온갖 수수께끼를 풀다 보면 유전학 해독은 아이들 장난처럼 보인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시편의 저자 다윗이 감탄한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더하셨을 때 우리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셨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가꾸어야 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바 대회에서 진행 중인 10명의 복음교역자 파송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